뭐 하는 거야? 무슨 하고 싶은데 저 왜요? 돈바닥만큼도 언론 자유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발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스튜디오 경비 담당 형님 기자 이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발뉴스의 지성 담당이라고 온고에 써 있습니다. 피부는 건성 서희성입니다. 오늘은 가을 남자입니다. 아, 추남. 추남이야. 아, 근데 형님 들어오자마자 계속 가을 얘기를 하시는데 왜 가을. 가을잖아. 가을에 뭐 여러 가지 오늘 오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 왜? 왜? 내 청춘의 가을이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육체적인 충격을 받았어. 어? 육체적인 충격? 오늘 뭐 새누리당 어떤 거 기회연이 물리적 거세 이런 말 들어가지고 멘붕이 오셨어요? 네, 멘붕이 오셨어요. 근데 화학적 거세는 알겠는데 네. 기자님들이 네. 물리적 거세 가로 열고 직접 써줘야 되잖아 기사를. 네. 제가 한참 찾아봤다니까요. 네. 물리적 거세요? 어, 뭔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 거세요? 예. 이거 입에 올리기가 참 그런데 어린이들이 아, 볼 우려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일단 그 앞 남자 애기 집을 나 여자 없애는 그 거야. 영화 후궁에서 본 그거 장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왜 그 환관. 잠깐 근데 누구시죠 오늘? 어 누구세요? 어 총각이 있네. 총각이시죠? 네. 어떻게 총각인지 금방 네. 알아요? 아유 난 보면 알지. 총각인지 유부남인지 돌싱인지 딸 알지. 참고로 이분이 총각. 댁에서 키우는 개 이름이 네. 몽구야. 어 몽구? 개 이름이 몽구인데 어, 네. 이름이 뭔지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분이. 자 우리 서 교수님 가을을 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시를 요즘에 트위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너무 감동받아서 왜? 적어놨잖아. 어. 읽어봐도 돼요? 뭘 적어왔어? 어. 트윗에 올리는 시의 끝 네. 소절입니다. 민증이 없어서 9월은 수갑을 찬 채 끌려왔다. 아 이거 뭐야? 너무 시적이 너무 멋있어. 그 멋있는 내용 아닌데. 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네. 불신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근데 불신검문은 어쩜 이렇게 로맨틱하게 표현을 했어요? 민증이 없어서 9월엔 수갑을 찬 채 끌려왔다. 수갑 차는 거 좋아해요? 저 안 잡아서 그래. 안 잡아서 그래. 진짜 아파. 나는 저는 이게 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겨우 부는데 네. 되게 그 정신적 영혼의 유연성은 높은데 몸이 네. 굳어 있어갖고 뒤로 하면 절대 안 붙어요. 저는 이렇게 이거 봐 안 붙잖아. 근데 두툼하네. 안 붙는데 오 지난번에 전두환 집 앞에서 그래 한번 차봤잖아요. 이거를 붙여 뒤로 붙여가지고 수갑을 채우니까. 어우 정말 아프다. 여기 아직도 상처가 없네. 아 그런데 사실 이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게 이미 대법원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 하고 이미 판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없는 그 치안권 행사입니다. 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했고요.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때 했던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공포통치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럼 지금은 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꼭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은데 독도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독도 쇼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성폭행 문제가 생기면서 두 가지 다 국민이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공분하는 일입니다. 공적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죠. 네네네. 그걸 그러면서 레임덕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 저는 오늘 잠깐만 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니 너무 붙지는 마요. 나올 친해 괜찮아. 응교실 질투하지 마. 얼굴 커 보여. 근데 하고 싶은 건 얘기는 이겁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여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 삶을 사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공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이 보수화합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와, 아니 저희 제가 깨닫지 못한 점을 일깨워 주시네요. 와, 진짜 그러라고 앉아 계시긴 한데, 어 네. 정말 최고다. 진짜 그러라고 앉아. 출연료 없잖아. 출연료 없이 그러라고 앉아. 어떻게 모든 걸 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개하십니까? 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삼성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아 잠실이에 우리가 네네. 자기 집 강아지 이름이 몽구인 네. 이분이신데 이분이 책을 내셨어요. 사람을 향하다. 요 책 때문에 오셨는데 네. 책 잘 팔리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출판사 출판사 관계자분 오셨는데 네. 잘 팔리고 있어요?
아. 아니 근데 네 라고 하는 말이 별로 좋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오늘 네. 앞으로 불러버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그냥 게릴라 방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상하지 않는 나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따 그러면 3부 네네. 멍석 토크에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향하다를 향해 보기로 하겠고요. 네네네. 이때 방금 목소리 출연하셨죠? 네네. 출판사 관계자분을 화면 앞으로 카메라 앞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네. 뭐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해요. 네. 자, 미리 경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이분이 미모가 딸리면 절대 모시지 않습니다. 아유, 아름다우세요. 네. 오, 좋습니다. 그럼 바로 9회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 그럼요. 네. 제가 또 오늘 풍성한 내용 소개해 드려야죠. 네. 네, 반려수 9회 1부에서는요. 네. 화려한 인터뷰 시간에 바로 나는 딴따르다 시즌 1 마지막 회 이상호 기자가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나 딴따른 화현아 씨가 출연하는 프로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또 거기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 그 시즌 1의 마지막 회를 어떤 게스트가 훌륭할까 했더니 이상호 기자 낙찰. 야. 낙점 드셔 가지고 와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나딴 딸 왜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저 김용민 뭐 하는 거야? 물어봐요 김용민 씨한테. 김용민 씨가 좀 바빠요. 제가 네. 너무 센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다음. 자, 그리고 1부의 마지막 사실은 코너에서는 좀 지긋지긋하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MBC 직원 사찰 의혹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MBC 관련된 소식을 워낙 많이 전해드렸지만 직원들을 사찰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처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김재철. 김재철. 나를 네. 사찰할 줄이야. 그래요? 네. 사찰해본 적 별 내용 없었을 텐데. 많았어. 진짜요? 사찰이 노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사실은 사찰은 그 어떤 한 사람의 행위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행위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전체의 행동 반경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호를 다 사찰한다 해도 사실 원한다면 통장도 볼 수 있고 뭐 이메일 뭐 굳이 얘기하면 네. 뭐 그런 단단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왜 근데 제가 말하고 있는데 장난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몽구가 자기 책을 광고하려고 올려놨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책을 이렇게 엎어놔 자기가 내리면 어떡해. 그래요. 처음 봤어. 이런 다른 말이죠. 몽구 바보. 이런 저자 처음 봤어. 아 맹구 바보. 가만 있어봐. 책 좀 파기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찰. 그 사찰이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행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러면 노조 활동이라든지 혹은 뭐 사작 뭐 그런 것들 못하게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사실은 행동만 위축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위축됩니다. 아. 그런 보도에서 이른바 객관성 공정성 이런 걸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 비판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사찰은 사찰 행위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아 방송국도 사찰한다고?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트위터도 조심하게 되는 거고 네. 블로그도 조심하게 되는 거고 네네. 아니 방송국 기자도 사찰당한다는데 네네.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사찰 전국이 되면 항상 네. 조계종이라든가 불교계에 미안해. 왜? 사찰계. 이 사찰이 나쁜 의미로 쓰이니까. 근데 저도 사찰 되게 자주 당해요. 저는 사찰 되게 좋아하는데. 사찰. 난 사찰. 예, 마음이 왜 사찰을 당해요? 당해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저 트윗 사찰해요. 네. 엄마, 너 어디 갔었다며? 그러나 뭐 평소에는 굉장히 쓸만하게 얘기했는데. 몽구 때문에 그래, 몽구 때문에. 총각이 옆에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아찔해. 아찔해. 네. 자,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2부 소개해드려야죠. 2부에서는요, 화려한 인터뷰가 오늘은 두 개네요. 네, 두 번째 화려한 인터뷰에서는 얼마 전 홍대에서 이상호 기자 X파일 그 독자들과의 만남이 있으셨다고. 우리 책도 하나 좀 가져오면 안 되나, X파일 그러니까. 책도. 그래, 좀 얘기 좀 하자. 네. 책 좀 팔자, 지금. 네, 생생한 현장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또 이 시간이 빠지면 전 너무 섭섭해요. 나의 은교 최성 교수님의 3분 직설. 네. 2부에서도 여러분 지금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3분 직설로 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본인조차도 몰라. 안 짰어 아직. 제가 인간 자판. 제가 3분 직설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얘기하다가 빠뜨린 게 있으면 합니다. 이것 좀 더 해야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3부 토크는 아까 말한 건 넘가? 네, 그 3부 토크 한번 소개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3분 토크 해드릴까요? 네. 네네. 3분 토크. 멍석 토크에서는요, 1인 미디어의 선구자죠. 1인 미디어의 조상! 암모나이트! 나이트! 바로 미디어 몽구 씨를 모시고, 저희 가슴 뛰는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그러니까 미디어 몽구시군요. 아, 네, 가슴 막 뛴다. 암모나이트 이제 삼엽충. 삼엽충. 자, 우리.
리더 몽고. 리더 몽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나는 딴따라다. 우리 박현아 씨가 출연료 없이 출연하고 있는. 네네. 아, 요새 개념 방송은 출연료 없는 게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입니다. 아, 이명박 씨가 경제 민주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이건 수탈, 수탈이야 수탈. 수탈인가요? 네네네. 지난주 나는 딴따라다 시즌 1 네. 10회째 방송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문을 닫고 왔는데 네. 아, 어떻게 제가 문을 닫고 왔는지 여러분들 방송 사상 최초로 대학로 야 누가 홍대 벙커원이라고 써놨어. 대학로 대학로 벙커원에 다녀왔습니다.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8월 31일 밤 8시 40분이 막 넘은 시각인데 자 여기 벙커원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나는 딴따라 녹음이 곧 이어지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최근에 저희가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정희 등 대통령 초상화를 그렸던 우리 작가님 생각나시죠? 그분 지금 작품전이 지금 한창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벙커원의 지하 1층입니다. 지금 뭐 공개 방송 막 시작하기 앞서서 방청객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근사한 방송 나는 딴따라다 시즌 1 마지막 방송이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문을 닫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많이 우셨고 김정환 교수 감독님하고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의 앤더슨 쿠퍼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잠시 막간인데요. 이 탁현민 교수 그다음에 우리의 새끼녀 각현아 씨 이게 누구야? 반뉴스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기서 이렇게 마치 동물원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신데 동물들을 관람하시는 그리고 저 김조광수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희 발뉴스 가끔 보세요? 그럼 당연하죠. 어떤 평가를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발뉴스요? 네. 발뉴스 일단 고발 프로로서 독보적이잖아요 요즘. 나 지금 나는 형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뒤쪽이 좀 얼굴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쪽으로 뒤로 온 건데. 아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줄이기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그 네. 오늘 저희랑 이렇게 방송 네. 어때 중간 평가를 하면 네. 나는 딴따라다. 네. 왜 시즌 1을 관두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시즌제를 채택하기로 했어요. 그럼 시즌2는 언제쯤 시작해요? 네. 모르겠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협의를 좀 해봐야 돼요. 혹시 다음 뭐 저 패널 교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교체 내지는 새로운 사람을 투입 이런 거 여러 가지 놓고 실제로 2000년 정부가 또 우경 그런 촛불 정부 주도하는 사람이 문화계 인사 그래서 이 촛불의 근원, 문화를 촉촉시키자. 그래서 문화, 권력, 금융화, 전략이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자의 완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계가 좌파, 그리고 촛불을 불러일으키는 비판적 문화의 진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권 내내 만들었던 대형 영화들은 같은 전쟁 영화. 그 독립 영화 관련해서도 유시와 관련한 게 없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문건에 보면은 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 사실 대중 예술인들 특히나 이제 가수라든지 방송인들은 마치 정치인을 못하게 하는. 중국과의 자리나고. 네, 설명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개념 가수들. 김재동 씨라든지 김미화 씨 그런 분들 이렇게 이름을 다시 공개하면 그분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맞지? 근데 낭만파 맞다 영화 쪽은 이렇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쪽도 좀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뭐 나는 없는 거야? 여기 분명히 없어. 없으니까 기분 나빠. 부전한 장면. 어느 날 갑자기 재동이가 토울에서 쭉 하차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맞아. 탁현이 운다. 아유 이제. 아 그럼. 이제 그때. 진짜 빠게. 힘들었나 봐 지금. 도기를 그때다가 저기 재동이 토울은 갑자기 더욱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재동이는 너무나 춤추는 MC로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도 기사 한 줄도 안 내는 게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그 정말 문건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우리가 우리 언론의 민폐죠. 애기 정부 4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된 게 어디냐. 결혼 제가 11년 동안 있었던 MBC 정말 자랑스럽고 싸움을 MBC 정말 나서요. 요즘에 그 파업했던 기자들 뭐하는 거야? 나오셨었어요. 네, 다 붙여놨어요. 다 써놨고 오늘도 보니까 드라마 제작센터가 있고 뭐. 특히 또 열성적으로 했던 분들이 교육 30분대가 좀 들어와가지고 교육 강제로 교육 시키는 거예요. 교육 시키면서 뭐 그렇진 않아요. 미디어의 이해 이런 거를 강의해야 돼. 그러니까 10년 이상 MBC에서 기자한 사람을 그러다가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도 버티게. 막 나는 딴따라다 시즌 1 막 끝냈는데 네. 우리 새개녀 박현아 씨 네. 어떠세요? 섹시 개념이 개새녀 아니에요? 네 새개녀입니다. 아 그거 너무 아쉬워요. 저희 시즌 1 오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또 기분 좋았던 게 이상호 기자님 우리 또 발뉴스와 함께해서 아 이거 좀 연합으로 우리 뭔가 조인트해서 뭐 또 더 했으면 좋겠어. 재밌더라고. 한 말씀 하시죠. 아 뭐 우리한테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나는 딴따라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자니까 팟캐스트 방송 문화의 깊이 지평을 좀 많이 넓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느껴져요 뒤에서 느낌. 아 우리 그, 네. 그 특히 그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신 김조광수. 김지평 씨. 아 김지평 씨. 네. 어떠세요? 네.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또 뭐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음에 도약이 있을 것 같아서 맞아. 뭐 아쉬움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 이상호 기자님 제가 흠모하던 예, 우리나라 최고의 기자 이상호 실제로 기자랑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 머리끈 보조리 필요해요 제가 다음 영화에 그래서 예, 제가 꼭 캐스팅하기 위해서 삼고 처리를 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기 우리 세 분 저희가 발뉴스 개나발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2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올지는 몰라도 예전처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계속 지지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현장 영상 보니까 또 떠오르네요. 우리 10회 때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방금 현장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좋은 거 같아요. 정말 무난한 대답이다. 여러분, 그 정말 미디어 몽구가 미디어에 나왔을 때는 이 모양이라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찍을 때 하고 찍을 때 하고 자기가 찍힘을 당할 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람 자기 할 일이 있는 다른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미디어 몽구 씨 거짓말하느라 참 사실 저희가 아, 편집이 아주 덜 돼 살짝만 봤는데 그 미디어 몽구 씨는 다 보지 않고서 네. 물어보니까 아, 방송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건데 아,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결국 자기의 순진함을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그래서 뭐 본 것처럼 말을 하고 보니까 이게 기웠어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시즌 2 그 시즌 1 마지막 회도 아직 안 올린 상황인데 시즌 2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건 좀 네 많은 분들이 시즌 1 벌써 끝났냐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즌 2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방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염려가 한 가지 뿐입니다 뭐예요? 시즌 1에서 2로 넘어갈 때 박현아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갑자기 저는 뭐 딴 따라 잘 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응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팟캐스트 성공 요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러브라인인데 지금 러브라인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제가 드라이브로 걸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현아 씨 직접 보니까 아, 예쁘세요 예뻐요? 아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보고 한번 얘기해요. 다 다시. 자 이거 거쳐야 됩니다. 나를 보고 하나 둘. 어 왜 이거? 아
경기를 일으켜. 어, 그래 왜요? 아니, 그, 아, 땀 나서 그랬죠. 어, 자, 한 번만 봐. 한 번만. 하나, 자, 하나, 하나, 2초, 둘, 2초만 또 맞춰.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어, 왜? 아, 진짜로. 아니, 이따가, 이따가. 아니, 이따가 하지 말고 지금 방송. 그만, 그만. 이러다 네. 지금 우리 그 이상호 기자 이러다 보안제가 되겠어. 아, 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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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근데 쓸 땐 있나? 뭐 쓸모는 없는 거야. 그래도 아, 원하지 않는 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강제로 하는 강제성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어, 진짜 그 공안 제거, 물리적 제거. 어, 진짜 이렇게 잘못하면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네, 뭐 물리적 것을 난 장난으로 한 건데. 갑자기 나를 현실을 믿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안을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그 얘기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 제거라고 말하는 이런 말, 물리적 거세, 거세라는 것은 불화를 깐다 그런 말입니다. 아~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아~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주로 했던 그런 일인데. 그렇죠. 돼지들 노린내 나지 말라고 불화를 다 까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컷의 경력 그렇다는 겁니다. 아, 아, 네. 할아버지들이 그거 안 주로 드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죠. 뭐 예. 저도 먹어본 적 있어요. 생식기랑 다 먹어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예, 이거 짧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운동 안에 방송. 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오랜 동안 이미 진행되어 온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도 그렇게 해서 몇만 명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일제도 똑같이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나치가 제거했어요? 그럼요. 아니, 왜 제거한 이유는 뭐예요? 씨를 말리겠다 이건가요? 그렇죠. 유전 질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게 전형적인 이제 우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하고 똑똑한 놈만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것이 뭘로 이어졌겠습니까? 인종차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생학은 아주 위험한 학문입니다. 네네. 우생학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정치에 옮겨왔을 때 지금 그 사태를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나치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 소록도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런 우생학에 입각해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그런 실제로 그런 생물학적 물리적인 거세를 가했죠. 저 그 병실 가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실상판이 있어요.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고요. 일제가 거기서 실제로 불임시술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렇죠. 아. 아니, 그리고 해방 뒤에도 관성적으로 한국도 그걸 수행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요. 결국 그것이 전반적인 인권 침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는 저는 머리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검사하게. 저는 사상이 이상하네. 종북 좌파 아니야? 네, 그러면 그럼 얼굴이 이상한데 그럼 불화를 까버려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이코패스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왜냐하면 그 사이코패스란 지극히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거든 사실. 네네네.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려면 그 사람이 설령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동시에 강제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제거하고 그 사람만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다 걸리는 아주 위험한 근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었는데 맞아요. 쉽게 표현하셨어. 근데 그 질문은 3부에서 오늘 계속 하자. 아, 3부? 그럴까요? 우리도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 맞아요. 저희가 그 나는 딴따라다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비롯해서 그 보고서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렸고 청와대 비선그룹이 국내 각종 현안들 이를테면 선거라든가 각종 현안에 개입하면서 정치를 공작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내일부터 또 국회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보도를 근거로 해서 또 다양한 질의를 발전시켜 나가신대요. 그래서 그런 향후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추가로 알뉴스에서 또 속보 특종을 보도해 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 코너는요 바로 사실인입니다. 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 그리고 외부인들까지 전면 사찰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SBS 드라마 유령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서처럼 모든 저희가 컴퓨터에서 다루는 자료들 이게 대부분이 다 회사 서버로 지금 들어가서 회사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USB를 비롯해서 이런 외부 기기를 통한 복사 혹은 이메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메일, 이 경우에는 뭐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첨부 파일도 포함이 되고요. 또 메신저 대화 내용, 인터넷 사용 기록,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프린트로 출력을 할 때도 이런 모든 기록들이 전부 다 회사의 서버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MBC 노조의 지적대로라고 하면 그야말로 제게 있는 모든 자료가 누군가에게 제가 자료를 보낼 경우에 MBC의 특정 서버에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분들이 여러 보건 안 보건 간에 저는 사찰을 당한 거고 도청 당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이른바 통비법의 전과자거든요. 삼성 X파일을 보도한 과정에서 전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보다 훨씬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MBC는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MBC 노조에서 지금 우리 MBC 사원의 컴퓨터에 트로이컷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왔어요. 컨트롤 알트 M을 동시에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뜨면 이미 그 스파이 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설치된 거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M 여기 뜨네요. 팝업 창이 최신 업데이트 패치 환경 설정 종료.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 역시 아직 MBC에 잘리지 않고 직무 대기 상태에서 아직 해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MBC 인트라넷 MBC 게시판에 가끔 접속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제 컴퓨터로도 스파이 프로그램 토이 커트가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 특성상 비밀 서류들 정보들을 많이 취급합니다. 이 정보들을 이미 MBC가 유출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사안 MBC 노조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발 뉴스였습니다. 네, 아니 정말 실질적으로 이걸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알트 M을 누르면 네. 트로이콧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팝업창에 방금 보신 것처럼 뜹니다. 그래서 팝업창 종료를 누르면 종료하려면 사내 그 담당자한테 확인하시고 이렇게 종료도 마음대로 못해요. 없앨 수도 없어요. 충격이네요. 그럼 저게 MBC 전 직원들에게 다 깔려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MBC 그 사내 인트라망에 네. 접속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과정에서 다 깔린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지 오웰의 소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84라고 네.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이른바 빅브라더. 네. 김재철 사장이 지금 빅브라더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MBC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을 포착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하고 그리고 인사를 내고 그리고 해고할 사람과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저장만 했지 네. 그 열어본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MBC 이용마 저수지에 물을 받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저장했는데 뭘 저장한 것 자체로 이미 사용한 거죠. 그렇죠.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네. 통비법에 따르면 이미 제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네. 전과자들이 잘 알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열어보지 않아도 네. 도청한 자체 이미 도청한 거거든요. 되게 좋아하신대 전과자. 도청한 자체 너무 좋아한대. 그게 좋았어? 나 이렇게 제일 빵 터진 거 처음 봤어. 너무 좋아하는. 너무 좋아한대. 모자는 전과자가 될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진실과 싸운 사람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의미에서.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이미 도청이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어봤든 안 봤든 상관없는데 이번 저 정말 나쁜 버릇 언론사가 뭡니까?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나쁜 버릇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더구나 언론사의 걸 했다는 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심장부를 훔친 겁니다. 그의 뇌수를 훔친 일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여러분 현지 검열은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스탈린 체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사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까놓고 나면 볼 거 없거든요. 네. 너 잘 살았니? 그걸 오빠 너 보고 싶어? 이거지만 네네. 그건 우리 삶의 존엄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보다도 더 거룩한 존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까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나 그것은 삶 전체의 존엄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한 가지 아까 무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런 조직의 의심은 결국 개인끼리의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그 의심의 사회가 되는 건데 이제 네네. 그 의심 사회는 결국 그 개인의 삶을 파멸시킵니다. 우리는 그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거의 삶이 파괴되다시피 한 김정익 선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 민간 사찰에 대해서 이제 내부 고발자로서 폭로했다가 그거 사실은 그 양반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거나 아니면 이민 가거나 그리고 이런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에서는 안 되는 언론사야말로 저런 걸 고발해야 되는 데에서 저런 일을 했다는 거는 언론사 얘기를 완전히 포기한 거죠. 저 그러면 어떻게 후 처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 담당자들 사장부터 시작해서 총 한 6명 네. 부사장 이런 분들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용돈 좀 챙기려고. 아 그럼 피해 보상 받아야지. 민영사. 나 진짜 특히 난 너무나 피해 많이 받았어. 죄송합니다. 그럼. 갑자기 치료제가 생겼어. 아 그럼 피해 보상 받아야죠. 제가 받으면 제가 누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들으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둘러 왔는데 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나 의미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파리 좀 잡고 2부에서 저희가 네. 여러분들 다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인사할까요? 네. 안녕.